제일 기초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 품사를 아신다면 되게 쉬울 테지만 1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주도. 그렇죠. 주고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뭔가가 와. 근데 이것들은 다 문장 형식에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은 부사구, 전치사구, 수식어구입니다. 어떤 거 애들이라고? 추억. 형식으로 얘네 세 명은 재밌게 문장 형식에 취급을 안 해.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왜 이 친구 안 할까? 왜요? 왜냐면은 없어도 말이 돼. 자,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가장 간단한 주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가장 간단한 주어 동사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baby cries.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기가 운다. 아기가 운다. 그죠? 자, the boy shouted. 어떻게 해서? 아, 남자애가? 소리쳤다. shouted. 소리쳤다. shouted. 소리친 겁니다. 그죠? 아이가 말 돼, 안 돼? 돼요. 되죠? 자, 가겠습니다. She runs. 자, she runs. 자, 이거 패스트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she runs. 그녀는? 그녀 달린다. 없어도 돼.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없어도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아, 참, 내가 한국말이 진짜 더럽게 못하네, 진짜. 근데, 봐봐. 그녀가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고? 빠르게. 빠르게 달린다. 이거 뭐예요? 부사죠, 부사. 부사죠. 형용사 아니고요. 부사입니다. 그녀가, 봐봐. 형용사면은, 테스트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누굴 꾸며줘야 돼, 지금? 그녀. 그녀를 꾸며줘야 돼. 근데 지금 이 테스트가 뭐야? 그녀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달리고 있는 행위를 꾸며주고 있어? 그죠? 달리고 있는 행위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사야. 형용사가 동사 꾸며줘? 안 꾸며줘? 안 꾸며준다. 자, he lead. 자, 여기 뒤에 지어볼게요. 자, 해석해보세요. 우린 살았다. 그들은? 우리들은? 살았다. 말 돼, 안 돼? 우리는 살았어. 응, 말 돼요? 부가적인 설명 아니고 우리 살았었어. 우리 살았었는데? 근데 뒤에 어디에요? near the park. 이게 장소가 나왔죠? 장소, 시간,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 다 전치사 보입니다. 문장 부정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은 뺐다 붙였다 마음대로 없었어. 부가 설명해주는 거. 부가 설명이야, 부가 설명. 부사. 부가 설명해주는 거. 아, 없어도 되는 애들이야. 지금, 나는, 봐봐. 나는 집에서, 야, 나 집에서 나왔어. 말도 안 돼. 돼요. 나 집에서 8시에 나왔어. 8시가 있어도 없어도 말도 안 돼. 돼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 8시.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그리고 나, 학교, 뭐, 장소? 장소에 관련된 것들 다 전치사구요. At the school. Near the park. On the, 또 뭐 있을까? In the museum. 뭐, 박물관 안에. 아무튼 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주어가 무슨 액션을 취했어. 그래서 말이 돼. 필요 없는 거야. That's the 필요 없어. She runs. 그냥 뛰고 있어. 말 돼, 안 돼. 빨리 뛰고 있는지 천천히 뛰고 있는지 그건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에 이게 부사구인지 이게 목적어인지 목적보인지 형용사인지 몰라. 그럼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품사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겪어보면 다시 다 외워. 막 미치려고 해. 선생님 그런 애들 되게 많이 오고 막 불쌍해. 이걸 이해하면 그냥 끝나거든. 처음부터 외우던 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There is,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ere i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짜 주어, 이게 1형식이야. 1형식 문장이야.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얘들아 봐봐. 주어 동사만 있어? 이거 봐봐. There, 이게 1형식이래. 저기요? There is a book. 어때? 거기에 책들이 있어. 책이 주어 아니에요? 그렇죠. 책이 진짜 주어예요. 책이 진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There is a book. 이건 몇 형식이 이게? 이거 목적어니까 이거 3형식? 틀린 거죠? There은 뭐야? 주어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가족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사 후에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우드는 그죠? 라우드는요? 자 기태야 기태야 네가 한번 찾아보자. 네가 한번 찾아보자. 뭐요? 부사구 문자구 취급한 바 문자 형식으로 취급한 바 안하나? 안한다. 가지마 구별을 한다. 잊지마. 언더 소파 아닌가? 이거 뭐예요? 장소죠? 자 가겠습니다. 전치사구네요. 전치사구. 자 가겠습니다.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자 왜이죠? 왜이죠? 자 가겠습니다. 이거 부사죠 부사. 자 가겠습니다. My mother went to her office by subway. By subway. Went to her office죠? 그 장소죠?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아. To her office by subway. 자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린단 말이죠. 그죠? By subway는 이건 수단이죠? 이건 수단. 요건 뭐예요? 장소. 문장 시판도 안 한다. 장소. 장소 플러스 시간. 요거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My mother went. 갔어. 우리 엄마 갔었어. 말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birds fly. 자 주어 한번 찾아보죠. 자 birds죠. fly죠. fly가 동사죠. 요거 slowly 이거 뭐예요? 동사. 자 가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sunrise. the sun 주어죠. rise 동사죠. The window closed quietly. 조심하게 window closed. 그죠? window closed. 자, I go to the church on Sunday. I 그죠? I go죠. To church. 장소죠? 목적어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장소입니다.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전치사 부입니다. 자, there is 전치사 플러스 장소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장소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치사 부입니다. 네. 투부 동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투부 동사는 뭐예요? 투 플러스 뭐예요?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 동사 원형이에요? 명사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장소입니다. 장소는 문장 취급한다 안 한다. 형식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there is a picture. 야, 주어 어디 있습니까? 기태야! 뭐야? 주어 어디 있어? 픽처입니다. 그죠? 동사 is죠? 언더워이 동사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people go to the sea. 이거 뭐예요? 네. to the sea입니다. 이거 뭐라고? 동사. to the sea인데? to 플러스, 지금 뭐야? 명사인데?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조. to 플러스, in 플러스, at 플러스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밑줄 치기. 한번 밑줄 쳐. 역할 같은 부분을 찾아 밑줄 보십시오. 자, 밑줄 보볼까요? embed. embed입니다. 그죠? 이거 전치사구죠? embed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자, 가겠습니다. It rained yesterday. 어제 시간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Auto Jam stood beside the door. 자, beside가 뭐죠? 전치사죠? 비싸이드 전치사입니다. 비싸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옆에. 바로 옆에. Next. 저 tall gentleman. 키 큰 그 신사가 어디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stood 서 있었습니다. 문 옆에. 비싸이드 바로 옆에 딱 서 있는 거. 오 너무 멋있는데? 자 그 소녀는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미소를 짓는답니다. The girl smiles. S축이죠. 자, 그죠? 그녀는 스마일 했습니다. 자, 내 남동생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My brother swims very well. 하면 되겠죠? 아, 브라더스가 있구나. 자,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이거 부사죠? 부사는 부사로 꾸밀 수 있죠? 틀렸어요. 왜? 스윙스예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시간 주어 플러스 동사고요. 뒤에 막 장소, 시간, 부사 이 친구들 같이 딸려오긴 해. 설명해 주려고. 그죠? 설명해 주려고. 동사의 액션을. 여기서 뒤에 헷갈리는 게 there is. there is. 그리고 there is 이거 진짜 헷갈리니까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근데 쉬운 거 같아.